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4절 15절 제가 대표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창조 넷째 날인데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해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달도 만드시고 당연히 지구도 하나님이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구는 우리가 평생 사는 곳이 지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구 위에 앉아 계시는 거죠. 아멘. 이거는 우리가 부인을 못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사실인 거죠. 내가 현재 지구에 앉아 있구나. 그리고 내 평생 지구에서 살겠구나. 혹시 달에서 오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달에서 온 사람 없단 말이에요. 다 지구에서 태어나서 지구에서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지구가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어느 정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있느냐. 1초에 지구가 몇 킬로미터를 가는지 아세요? 지구가 원을 그리고 계속 돈단 말이에요. 영원히 이렇게 크게 도는데 1초에 몇 킬로 가는지 아세요? 1초에 30킬로 갑니다. 30킬로. 그러니까 30킬로가 어디냐면요 1 이렇게 세면 1초잖아요. 제가 1 하는 동안 사실 우리 몸이요 여기 남양주에서 광화문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리느냐? 15초면은요 부산 지나가지고 동해바다에 빠져버립니다. 그 속도면. 자, 봐봐. 잘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느껴지세요? 내가 지금 30km가 1초마다 확 가고 있다는 게 내 몸이 전혀 안 느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기술입니다. 아무리 막 수십억짜리 고급 차를 타도 차가 앞으로 가는 느낌은 나죠? 다만 승차감이 좋다 나쁘다의 다소간의 차이 있겠지만 내 몸이 현재 앞으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우리 몸은 사실 1초에 30km씩 팍팍팍 가고 있어요. 팍팍팍. 15초면은 저기 부산 지나가서 동해바다로 빠져버렸어. 그런데 전혀 느낌이 없어요. 전혀. 뭐 가는 느낌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잖아요. 이거는 인간은 절대 이렇게 못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크게 도는 거를 공전이라고 그래요. 공전. 이거는 1초에 30km씩 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자전을 하잖아요. 지구가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한 바퀴 샥 돌아버리자마자요. 한 바퀴 돕니다. 이 도는 속도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공을 잡아가지고 확 돌리는 거죠.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는 거. 이 뺑뺑이가 어느 속도로 도냐면요. 이게요. 시속 1600km니까 우리가 시속 100km면은 고속도로가 시속 100km입니다. 그러니까 160km는 시속 160km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우리나라 도로는 100km가 최고니까. 그런데 시속 100km만 달려도 어이구 너무 빠르네 하다가 사고 나면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지구가 뺑뺑이 도는 속도가 시속 1600이니까 경부고속도로 가는 거에 16배 속도인데 16배. 그거로 내가 나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지러우세요?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어지러운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만약에 하나님의 이 능력이 조금이라도 모자라면요. 우리가 힘이 들어서 살지를 못할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게 1초에 30km까지 뺑뺑이 도는 게 시속 1600이지 어떻게 힘이 들어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전혀 모른 채 죽을 때까지도 이 얘기 모르고 죽는 사람이 90%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예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세상에 악한 것이 많냐? 나쁜 사건이 많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정도로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정도로 막아주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부패하고 인간이요 엄청나게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속에. 제가 캄보디아에요. 의료선교를 매년 갔었습니다. 코로나 확 터지기 뭐 걸라전까지 갔었어요. 가보니까요. 캄보디아가 얼마나 큰 사건이 있었냐면요. 킬링필드라고 기억나시죠? 너무 무시무시한 막 집단 고문, 집단 학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떠냐면요. 이 사람들이 키도 조그맣고 되게 순해요. 너무 얌전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였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조그맣고 연약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악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능히 벌일 수 있습니다. 상황만 되면은. 그 우리는 뭐냐? 우리는 왜 이렇게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일을 벌이지 않고 비교적 착하게 선하게 살고 있냐? 그 이유는 그런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마음속에도 똑같이 그런 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악한 마음, 죄를 품고 사는 이 수많은 인간들이 이 지구에 몰려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가 역사하시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 사는 겁니다. 그나마.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악한 일이 많냐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나마 이 정도로 막아주고 계시는구나. 마치 자전과 공전을 인간이 느끼지 못하게 성령께서 이 땅을 붙잡아 주시고 인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 죄의 문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붙잡고 억제하시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제 은혜의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통로가 있어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찬양을 통해서도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아, 해와 달과 별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지구를 확 따뜻하게 비춰주는 광명체 해, 달, 별인데 아,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을 이 천지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은 무언가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번 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정말 어떨 때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어떨 때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별이라고 생각해볼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더 받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더 받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의 기적을 통해서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간은 모두 치우쳤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완벽히 균형을 잡기보다는 일부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보고 그게 크게 나쁘다고는 안 봐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은 주로 설교 말씀, 사경회 이거를 강하게 막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은 기적, 은사, 기도 팍팍 그거로 막 세게 밀어붙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찬양으로 팍 세게 밀어붙이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나쁜 게 아니고 어차피 인간은 치우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자기만의 어떤 은혜 받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그 교회가 세게 밀고 갈 때 그런 성향의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이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 다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이 땅에 빛을 비추게 하셨는데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는 해를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가 그랬죠. 태양신을 섬겼죠. 또 인간들이 어느 때부터는 달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달을 신으로 믿었어요. 달신을 믿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별을 신으로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별을 내 수호신으로 딱 정해가지고 그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고대 중국도 저 별이 나의 운명을 정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별이 확 별똥별로 떨어지면 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막 그런 삼국지라든지 여러 가지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심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인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것을 신으로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런 겁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풀어내는 목사님을 만나서 은혜 받는 것은 굉장히 귀해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내 마음이 뺏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경의 말씀풀이 혹은 설교 자체에 내가 우상 숭배 비슷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냐면은 이제부터는 더 말씀을 기가 막히게 푸는 목사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목사님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보다 설교가 탁월하다. 그 다음에 가면 뭐냐? 우리나라의 제일 설교자라는 목사가 누구다? 이런 말도 하는 거죠. 그리고 명설교가 뭐다?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 설교를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어느 목사가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쪼갠다. 벌써 그게 내 입술에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미 조금은 가버린 거야. 가버린 거.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쭉 가는 게 아니고 이미 해를 보고 가버리고 있는 해를 보려고. 이집트랑 비슷하게. 그게 내 우상이 막 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정말 무릎 꿇을수록 믿습니다. 네. 그리고요. 기도에서 은혜 받는 것, 은사 받는 것,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슷하게요. 기적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은사를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 약 10년 전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적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딱 기도하면 넘어지고 막 귀신 나가고 그리고 심지어 막 이빨이 금이빨로 막 바뀌고 그랬대요. 그래서 막 이단 시비가 크게 붙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신사도 운동이 이단이 아니다. 지금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넘어지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나기도 하고 뭐 금이빨 뭐 그럴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럴 수 있겠지.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신사도 운당은 세상 말로 하면 다 죽어버렸어요. 없어져버렸어요. 그거를 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운동이 확 줄었어요. 자, 그러면요. 그 당시에 그 어떤 현상에 열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기적의 현상을 막 쫓아다니는 성향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본체를 막 붙잡은 게 아니고 어? 거기 가면 사람이 넘어진대? 거기 가면 금리빨이 된대? 이거를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팍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이 뭐라고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거기가 빠져가지고 팍 열심히 하는 분들 보니까 딴 데 또 가 있어. 그런데 또 가 있어. 또 비싼 데 또 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찬양을 통해 은혜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또 어느 순간 되면요 우상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어느 찬양 집회가 참 찬양이 좋대더라. 그래서 거기를 또 쫓아다닙니다. 자, 여러분 의뢰받자고 쫓아다니는 게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들은요 해고 달이고 별이어서 사실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야 워낙 부족한 사람이라 뭐 저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없어. 없는데 제가 언뜻언뜻 볼 때마다 좀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쫓아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을 쫓아 어떤 찬양사역자를 쫓아 혹은 어떤 은사자를 쫓아 사람을 따라다니고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찬양사역자 그 은사자는 그거를 또 은근히 즐겨. 내가 보니까 지난주에 누가 저한테 카톡으로 썸네일이라고 그래. 제목만 쫙 있는 거. 그러니까 사진을 찍은 거니까 내용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눌러야지 내용이 나오는데 누를 수는 없고 사진만 보낸 거니까 딱 보는데 이 청년이요 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은 참 감동을 받고 좋게 봤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이름은 얘기를 못해요. 뭐 본인을 기름부음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름부음 청년이 아르헨티나 가면 벌어지는 일, 기름부음 청년이 공항에 가면 벌어지는 일 해가지고 아니 보니까 막 은사가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고 그 청년 하나가 딱 있어.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아예 제목에 기름부음 청년, 쉽게 말해 은사받은 자가 은사받은 내가 공행해가지고 기도했더니만 이런 역사가 있어났다.
은사 받은 내가 아르헨티나 가서 집회를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를 이제 비디오를 찍은 모양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미 제가 볼 때는 청중들은 그 보이는 현상에 빠져 있어. 그런데 이 청경도 빠져 있어. 이미 그 현상에 빠져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안 보여.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슈퍼스타가 되고 싶은 욕망에 가득한 청년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꼭 은사뿐 아니라 말씀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찬양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냐?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독교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뭐 설교, 찬양, 기도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 세 가지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바탕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의 아주 본질인데, 이거를 항상 우리가 바탕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창조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냐면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그 믿음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사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성경에 보면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창조의 세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믿는 게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분명 있는데 누가 그 나라를 소유할 것이냐,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절대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죽은 자,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그거를 믿고, 두 번째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예수님 보혈 십자가 공로가 필요하다라는 성자 예수님을 믿는 건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냐면요, 우리가 그냥 성령님 그러면 은사 받고 방언 받고 귀신 쫓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는 건데, 그보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우리 기독교의 고백은 어떤 것이냐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 그래서 잘 들어보셔야 돼. 그런데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성령님이 나에게 방문하셔서 영원한 나라와 천국과 십자가 능력을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믿어지게.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나라와 천국과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아. 그건 왜 그러냐?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경험 못해서. 자,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사실은 이거를 믿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거, 이 바탕에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요, 결국에는 이 세 가지가 더 내 마음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야지 맞는 겁니다. 불일듯 일어나야지만. 그런데 영적으로 슈퍼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일부 설교하는 목사님, 찬양 사역자, 혹은 기도하는 은사자 분들이 이 세 가지를
자꾸 성도들한테 강화시켜주기보다는 나 말씀 잘 전하지, 내가 기도할 때 기적 많이 나타나지, 나 차장 잘하지, 요거로 청중들을 확 끌고 가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혹을. 그 사람자 안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그 유혹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혹을 기도로 이겨야 되는데 그 유혹대로 가다 보니까 점점 그런 분위기가 나고 또 청중 가운데서도 그런 분위기가 이제 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꼭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결국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창조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성령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방문하셔서 이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으시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드릴 때 항상 마음속 이거를 붙잡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저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저를 찾아와 주셔서 이것을 믿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이 심령에 이 기도가 박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할 때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도 항상 이 마음을 간직해야 돼요. 항상 어떤 찬양 하더라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죄인을 성령께 만나주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을 믿어지게 하신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 이 마음이. 그리고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들을 때도 정말 죄로 죽은 나를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나한테 이 말씀을 통해 확증해 주셔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릴 때 항상 이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이게 잘 들어야 돼. 아까 제가 좀 무서운 얘기라고 한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제 마치는 거예요. 혹시 나는 천국이 안 믿어진다, 영원한 나라가 안 믿어진다, 혹은 나는 십자가 능력이 안 믿어진다, 예수님 십자가로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안 믿어진다, 이런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은 왜 그러시냐면요, 아직 성령님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만나야지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심각한 얘기 나온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심각한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님을 못 만나가지고 안 믿어져. 그럼 어떡할 것이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꼭 그런 분들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봐야 됩니다. 말씀 보면서 성령님의 방문을 기다려야 돼요. 다시요.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방문을 인간의 힘을 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말씀 보시면서 성령의 방문을 기다리다 보면은 언젠가 틀림없이 오십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멘. 아멘. 이혼한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동성애를 확 끊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태원에서 동성애 클럽을 막 두 개, 네 개 이렇게 크게 운영하다가 결국 다 경찰에 검거가 돼가지고 이분이 도망을 갔습니다. 재산 다 압수당하고.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가까우니까 도망을 갔다고 그래요. 가가지고 이분이요, 어떡할까 하고 막 괴로웠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일본 집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께 상담을 드렸대요. 내가 사실 동성애자고 동성애 이 클럽을 막 이 음란 업소를 하던 사람인데 일본으로 도망갔는데 내가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다. 나 어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신학해서 목사가 되라 그러시더래요. 조용기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한마디 그냥 하신 거죠. 그런데 사실 동성애자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다 이게 쉽게 하는 말은 아닌데 어쨌든 한마디를 딱 하셨는데 이분이 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신학교에 등록을 해가지고 교수님을 한 분 좋은 말씀의 종을 만나서 계속 그냥 성경을 배웁니다. 계속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는데 동성애가 안 끊어지니까 신학교에 등록해가지고 신학생으로 성경을 계속 보는데도 동성애는 자기가 계속했대. 막 가가지고 일본에 그런 데 나쁜 데 가가지고 나쁜 짓 하고 오고 막 그러면서도 계속 성경을 봤대요. 성경을
보는데도 마음이 괴로운 거죠. 내가 이게 안 끊어지니까.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끊어지냐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이게 이제 대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사건이 뭐냐면은 이 일본 목사님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마디 딱 쓴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날 수업 내용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다고 그래요. 뭐 7월 며칠이죠. 그때 수업을 듣는데 그걸 한마디 딱 쓰시는데, 원래 이 이로나 신학생이 그날 수업을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대요. 왜냐면은 하도 안 끊어지니까 동성애가. 이건 뭐 소용이 없구나. 말씀 안 봐봐도 소용이 없구나. 조용기 목사님이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되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전날 양주를 두 병을 먹고 취한 채로 갔대요. 취한 채로. 이제 내가 오늘 마지막 인사만 간다. 이거 아무 효용 없다. 이거 다 사기다. 그런 마음으로 맨 뒤에 앉았대, 맨 뒤에. 그리고 끝나면 교수한테 인사하고 이제 다시 한국 가가지고 이태원 가가지고 그 생활을 하려고. 그런데 교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수업 내용이 그거니까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딱 쓴 순간 갑자기 오 아더니 여기서 막 소용돌이가 돌더니 뭐가 검은 게 쑥 빠져 나가더래요. 그날로 동성애가 끊어졌다. 그날로. 그런데 이게 동성애 끊어지는 단순히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게 아니고 구원이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중에 혹시 솔직히 나 안 믿어져. 그러면요. 창피하면 안 됩니다. 정작 우리가 한번 확 드러내야 돼요. 안 믿어지면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기다리죠. 그게 몇 년이 갈지 몰라. 혹은 몇십 년이 갈지도 몰라. 아니면 하루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말씀 보고 성령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그리고 어느 날 성령님이 딱 오셔가지고요. 확 믿어지게 하십니다. 확 믿어지게. 그날이 꼭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과 마음이 완전히 부패한 죄인이어서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아무런 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역사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합니다. 나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주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고 꼭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머니 속 Ticket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 And then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Ocean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This World 아담과 하와 놀라워 그의 솜씨 너의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